신윤이냐, 네. 비윤이냐, 반윤이냐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심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가 당대표 선출의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 내에 당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선거구마다 그러한 어떤 그 분파가 전혀 없고 말이죠. 한 사람이 사람을 보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가 정상화되고 정치 양극화가 좀 완화되면서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긍정적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분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잘 살고 그리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국민이 행복하게 느끼는 나라 따져보면은 북유럽 강국인 스웨덴이 떠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의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스웨덴에 관련돼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만나야 될 미래 그리고 좋은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저자 스웨덴 린네 대학의 최연혁 교수를 모시고 오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성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며칠 됐습니다. 뭐 시차는 다 적응하셨고. 네, 네, 복잡습니다. 뭐 그동안 뭐 스웨덴과 관련돼서 정말 한 수십 차례 뭐 많은 세미나도 하시고 또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리고 구상도 갖고 계신데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안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네. 네. 그 스웨덴 얘기를 이제 결부 좀 시키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3월 8일 날 전당대회를 치르게 돼 있는데 이 선거 초반부터 굉장히 시끄러워요. 뭐 대통령실이 선거 개입을 했다.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발언 중에는 뭐 대통령 탄핵 얘기도 나오고 대통령 탈당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아주 혼란스러운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스웨덴은 다당체제죠. 그리고 네. 내각제인데 네. 당의 대표를 어떻게 뽑나요? 네. 당대표를 뽑는 과정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네. 좀 다르고요. 다른 그 이유가 사실은 있는데 일단 목적은 기본적으로 그 경쟁 체제로 가면 당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 깨질 수밖에 없다. 혹은 그 당 내에 상당히 많은 분파들이 생긴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유럽 국가들 독일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일단 경쟁보다는 경쟁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추천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추천을 하고요. 정당원입니다. 이건 이제 국민이 아니라 어차피 이제 당내 행사이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네. 290개의 그 지방 조직이 있습니다. 그럼 네, 지방 조직이 있으면 290개 그 각 시 그 기초 시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완전 오픈 추천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추천해서 한 사람이 10명 네. 정도 추천합니까? 네, 추천을 하고 할 수 있고 한 명이든 뭐 10명이 본인이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10명 정도씩을 추리죠. 1등부터 10등까지를. 네. 그럼 300개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음흠. 그럼 300개에서 모이면 중앙에서는 다득표자들을 5명을 추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다르네. 네, 우리는 다르죠. 일방적으로 자기가 네. 당대표 경선에 나가고 싶은 네. 선언을 하고 많으면 그렇죠. 일종의 컬오프를 통해서 맞습니다. 지금도 뭐 당대표 6명 중에서 4명으로 줄이고 네. 최고위원 13명 중에서 8명으로 줄였는데 네. 그렇게 거의 모든 것이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1차적으로 우리 같은 예를 들어서 253개 지역구에서 네.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그것을 올리면 중앙당에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네. 일단은 그 당대표에 나갈 사람을 추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당 그 대표 선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당 대표 선출위원회는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임명된 그러니까 언제든지 당 대표가 이제 지금 사임을 한다든지 바뀌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항상 준비위원회는 그
준비하고 있는 거죠. 대기하고 상술, 있는 거죠. 상술 비슷한 거가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다르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에서 올라오면 다섯 명을 최종 추려서 다섯 명을 완전히 블라인드로 해서 그러니까 외부는 알려지지 않고요. 외부는 내부, 알려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인터뷰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씩.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질문지를 놓고 선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당내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스웨덴적인 이슈, 전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지 또 당을 어떻게 추스릴 것인지 또 그 다음 선거는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 정책은 어떻게 가지고 나갈 것인지 들어본 다음에요. 그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스스로가 이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철저히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난상 토론을 벌이죠. 다섯 명을 다 인터뷰한 다음에요. 그런데 그 위원회라는 건 규모가 그럼 크나요? 어느 크지 정도? 않습니다. 크지 않고요. 한 10명 수준이 각 당마다 좀 다른데 다섯 명 내지 10명 정도의 수준이고 전부 다 당내에 최고의 말하자면 이제 중진들. 네, 중진들 중심으로 해서. 물론 거기에는 젊은 사람도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서치 커뮤니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당의 분열을 최대한 대로 막고 당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근데 그런 시스템.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옛날에 보면 그 센트럴 파티의 그 당대표가 아주 굉장히 젊은 여성이 된 맞습니다.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 물론 이제 지난 2021년도 당시 이제 국민의힘이 30대 영선인 우리 이준석 대표의 돌풍이 불었었는데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주 종종 아주 젊은 여성, 그 젊은 우리 청년들이 당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게 그런 시스템 속에서 나오는 그 결과라 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눈에 띄게 되고요. 네, 광채가 보이고. 그렇고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정치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10년, 15년, 20년 동안 쭉 커오면서 이렇게 그 성장되는 거기 때문에 10대 초부터 들어서 가지고 청년위원회부터 해서 정책 공부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능력 배양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인 이슈와 로컬 이슈부터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정책을 소화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제도 개혁이라는 게 항상 이루어지니까 말이죠. 어떻게 제도를 개혁할 것이냐 말하자면은 선거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이러한 제도에 대한 꾸준한 어떤 그런 그 토론과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20대 초중반 정도 되면은 말이죠. 그러면은 정책 능력과 제도적인 어떤 그런 분석 능력과 그다음에 이제 그것에 더해서 설득 능력을 더해 가지고 그걸 이제 준비위원회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더 재미있는 것은 준비위원회에서 그럼 다섯 명으로 추려졌다 그러면 외부는 알려지지 않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완전 비밀입니다. 특이하네, 비밀로. 네, 완전히 그 교황 설출하는 것처럼 설출한 식으로. 마지막 선출됐었을 때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누가 근데 예를 들어서 밖에서는 다섯 명 정도가 이 사람 정도가 됐을 거라 그거 생각하고 추론만 가능하지 그게 확 그 밝혀지는 않는 거군요. 전혀 안 밝혀집니다. 독특하네요. 왜냐하면 그게 당의 화합과 그리고 이제 그 올라갔다 떨어진 사람을 보완하는 차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다섯 명 중에서 정말 리스트에 들어있는데 기자가 지금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터뷰를 했을 텐데. 네. 그러면 만약에 준비위원회에서 추비위원회에서 하라고 원한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노 코멘트. 노 코멘트.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거구나. 어떻게 할 겁니까? 노. 네. 무조건 노 코멘트입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당에서 그런 역할을 주신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아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것이 허용된다면 역시 경쟁 체제를 이거는 좀 오염시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철저하게 당의 융합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파성을 사전에 막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는 맞습니다. 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대표 경선을 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심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가 당대표 선출의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스웨덴의 네. 그 당대표 선출 준비위원회가만처럼 이 부분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과도한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분파성을 막을 수 있는 네.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대부분의 정당들 똑같이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까? 네.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죠.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그럼 닫힌 체제, 그렇죠. 폐쇄된 체제, 비민주적이다. 예.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 추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람이 이미 결정된 건 아닙니다. 당 내에서는 그렇게 결정됐지만 마지막 전당대회에서는 누구든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또? 네. 별도로. 네, 별도로. 그러니까 이게 투트랙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나 되죠. 네. 이런 수준으로 나오진 않죠. 나오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전국에서 추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와도 안 된다는 걸 그래도 안정장치라는 걸 만들어낼 있습니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민주적인 식으로. 절차는 남겨놨습니다. 아, 또 독특한 네. 그 시스템인데 네. 또 하나 이제 그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이제 그 스웨덴 같은 경우에 내각제로 하고 연립정부도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장 궁금한 거는 각 정당마다 이 선거에 나가는 분들에 대한 공천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지금 당대표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도 굉장히 좀 거슬리지만 내년 4월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다는 말을 굉장히 아주 네.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공천권이 대통령이라든지 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것에 반해서 지금 선진의회 민주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마드리 파티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정당에서 네. 어떻게 공천권이 행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 29개 그 선거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그 정당 당 대표를 이제 선출하는 과정을 설명드렸듯이 철저하게 지방에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29개 선거구에서 선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그 안에 그럼 그 선거구위원회에서는 후보자 선출 과정이 있는데 철저하게 그 멤버십 위주입니다. 당원 위주로 네, 당원들만 투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인기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인기 투표를 하면 그러면 한 10명 정도, 한 15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대개 29개 선거, 그러니까 선거구의 그 수가 있는데 스웨덴이 지금 349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349명 중에서 310명은 먼저 뽑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구에서 뽑고. 그 다음에 39명은 전국구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비례 대표성을 위해서 네. 남겨놓습니다. 비례 대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럼 310명을 뽑아야 되는데 29석 중에 그러면은 스톡홀름만 보면은 스톡홀름에 한 20명 정도가 배정됐다고 보죠. 그럼 20명 정도가 한 정당에 다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20명을 다 선적이죠. 표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네.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29개 지역구는 우리처럼 소선구제가 아니라 네. 29개 큰 권역으로 나누고 거기서 중대선구제로 해가지고 네. 비례대표 명부식으로 뽑기 때문에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 대한민국 같은 소선거구제에 의한 지역구는 없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제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 25개, 9개 중에 하나지만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네. 큰 권역을 차지하게 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정당 명부에 의해서 이렇게 쭉 작성을 하니까 네.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선거구 위원회에서 그 명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이해를 맞습니다.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네. 한 명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한 명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뭐 한 명이든 사실은 10명이든 20명이든 관계없는 것이 중요한 것은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내에 당파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당파. 그 당파라는 게 누구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파벌. 아, 파벌. 파벌이 네. 있으면 안 되겠다. 아하.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 이 사람이 3선이야, 2선이야. 혹은 뭐 이 사람이 좀 경제적으로 좀 능력이 있어. 아니면 뭐 덕망이 있어.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네다섯 명이 만약에 사람을 모아 가지고 경쟁하는 체제가 된다. 아하. 그걸 철저하게 막습니다. 그래요? 철저하게 막고 어허. 그러니까 내부의 229개의 그 선거구에 선거구마다
그러한 어떤 그 분파가 전혀 없고 말이죠. 한 사람이 사람을 보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파벌 싸움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한다도 마찬가지죠. 소선구제라도. 그렇게 되면은 뭐 두 사람이 붙는다, 세 사람이 낸다 그러면 또 거기도 또 파벌 싸움이 되고 분파가 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 바로 그 지점에서 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고민을 많이.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걸 지적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분파 속이라든지 개파 속이라는 건 결국은 당의 화합을 깨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그 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너무 비민주적이 아니냐라고 네. 아까 우리 그 저 처음에 그 얘기했었던 당대표 경선과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각 지역 29개 지역마다 각 정당이 갖고 있는 명부를 만들 텐데 그때 그 명부에도 리스트 그래서 순위가 쭉 정해져 있나요? 리스트가 순위가 정해져 있죠. 그럼 그 순위라는 네. 건 변동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20그 선거구 가운데 스톡홀름이라고 다시 치죠. 네네. 그럼 스톡홀름에 1등부터 한 10등 정도가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됐다. 네. 네. 그 맨 스톡홀름에 이제 3인당이 한 35%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 7명 내지 6명 정도가 된다고 친다면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을 안 하던 분이 정말 덕망이 있고 괜찮으신 분입니다. 아. 근데 이제 이미 끝났습니다. 그 리스트가 네. 끝났는데. 네, 끝났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추천, 뭐, 타의반 추천을 받게 됩니다. 아하.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분을 그러면은 그냥 또 4년을 그러면 기다리게 하실 건가? 아니면 우리 당에 그러면 이제 거기 자체 내에서 토론에 들어가죠. 이분을 그러면 적어도 당선권인 7위 정도는 집어넣자. 아, 그걸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게끔 마지막에. 유연성을 갖게 갖는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 중앙당 개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큰 투쪽에서 보면은 정말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충분한 재량권이 네. 그 각 지역의 주 우리 구의원회에서 그걸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아. 네. 또 하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연초에 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중대선군제로 한번 전환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토론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29개의 그 권역에서는 일종의 그 중대선군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중대선구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치적 안정성이라든지 대표성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큰 틀 속에서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좀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네. 그 정치학을 전공하시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그렇죠. 부분인데. 민주주의는 그 많은 창의적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맞아요. 네, 그 문제를 방치하고 더 키우는 건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지금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이 소선구제와 그 다음에 그 비례대표제를 약간 이제 섞어서 하고 있는데 혼합형이죠. 혼합형이죠. 네. 하고 있는데 그 당대표의 선출 과정에서도 그렇듯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다시 말해서 결국은 민주주의에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당을 깨트리고 해치면서 당의 화합을 깨트리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어떤 하나의 목적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걸 일단 전제 조건으로 놓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안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일단 지역 어떤 그런 그 분리가 돼가지고 지역 패권정당 체제. 패권정당 체제가 돼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럼 문제라고 한 것이 제가 한국을 떠날 때 88년도도 네. 이미 그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미 그때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35년 동안 우리는 그 문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라남도 북도에서는 지금 집권당의 국민의힘이 한 명도 없고 이런 상황. 네. 이게 어떤 나라도 있을 수 없다. 이걸 문제로 인식한다면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개혁할 것이냐는 측면,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으면 이것은 분명히 제도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데는 인식이 되니까 말이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중대선거구로 가는 것은 시대적 합니다. 시대적 목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일단 양쪽에서 여와 야의 어떤 그런 그 정당들이 대표를 선출할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 꼭 그렇게 안 간다면 한다면 MMP 시스템으로 반은 그러면 150명은 독일식입니다. 네,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식으로 뽑는다라는 부분들인데 다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중대선구제로 전환할 때 또 다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작은 단위 지역구에서의 중대선구제로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좀 크게 권역을 놓고 거기서 중대선구제를 해야지 제3정당, 제4정당도 같이 올 수 있는 것이지 현재는 지역구는 그대로 다 약간 합쳐놓고 나서 중대선구제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부권으로 묶어라. 경남과 전남을 묶어라. 중부권을 묶어라. 경북과 전북을 묶어라.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럼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선거제도라는 게 결국은 정치 과정에 나름대로의 질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창의적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맞는 제도를 한번 고안해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가 정상화되고 정치 양극화가 좀 완화되면서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긍정적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분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2부에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미래에 관련돼서 스웨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